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포병여단이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부대는 개인 전투력과 함께 최강 포대를 선발하며 화력 전투의 핵심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신속히 훈련장에 자리를 잡는 K-55A1 자주포. 응급 상황을 가정한 수동 방열이 시작되고 평가관의 매서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팀워크를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3, 2, 0, 0. 관측 장교가 가상의 적을 확인 후 보고하자 일사불란하게 사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점포 준비! 준비! 쏴! 쏴! 200여 명의 장병과 K-55A1 자주포 등 28문의 화포가 투입된 이번 대회는 5개 분야의 포술 측정뿐만 아니라 포대 전투력 측정 평가를 함께 진행해 소부대 전투 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점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번 포술 경연대를 통해 포대급 화력 전투 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맹호부대는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장병들은 1초, 1밀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최상의 팀워크를 위해 훈련 또 훈련해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대의 주특기와 종합팀 훈련을 숙달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급 부대 일원으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방열, 측지, 통신, 그리고 사격 임무까지 화력 전투 수행의 핵심 절차를 점검한 이번 포술 경연대회. 여단은 기계화 부대의 화력 전투 승패는 고도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기반으로 한 소부대 전투 기술 숙달 여부에 달려 있다며 최정의 포술 능력을 갖춘 부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포병여단은 포술 경연대회를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창끝 포병 부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